동해안 지자체들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속초시청에서 정례회를 열어 어민 상생발전을 위해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동해안 관광마케팅 방안을 공동 수립하고 동해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인 속초고성구간 조기 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의장은 이병선 속초시장이 한 차례 더 맡게 됐습니다.